여러분들 지금 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여러 질문들이 오늘 나올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에서도 지금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모두의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1년 3개월 짧은 임기지만 서울 시민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당장 풀어내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희망을 주고 기운을 내게 만드는 서울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민생 실적을 쌓아야 대선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모든 이론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진짜 도시 전문가 출신의 후보로서 서울이 당면한 부동산과 주택 문제, 또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서울의 도시 발전을 이끌 최적임자라 판단하고 또 평가받고 있기에 출마했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실사구시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 충만한 김진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고 싶습니다. 후보 단일화란 단순히 세력 교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합하고 희망으로 가슴 설레며 투표하려 꼭 나가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일화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후보 단일화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페어플레이 그리고 정책 공약 공감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절대 필요하고 정책 공약 공감대가 절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에 임하는 태도가 페어플레이인지는 의문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들의 당초 계획처럼 설 연휴 끝나고 바로 단일화에 돌입할 수 있게 일정을 설계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경선을 마감할 수 있도록 당내 경선 일정을 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도 안 취했고 이제야 위기감에 나서면서 충실한 단일화 방식을 생략하자고 하는 게 과연 페어플레이입니까? 정책 공약에 대한 공감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대표 공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21분 컴팩트 도시라니요. 21세기가 아니면 과연 2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이것이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21분 컴팩트 도시를 그린 겁니다. 인위적으로 숫자 20에 맞추다 보니까 한강 위에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쪽 위에는 산이 있는데도 바로 경복궁 뒤에 산이 있는데도 거기까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런 호구적 그림을 그리는 태도로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도시 주택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박영선 후보의 큰 동글뱅이가 막 그려져 있습니다. 2030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은 이렇게 자세하게 큰 동그라미와 또 작은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개발을 얘기를 하면서 역세권 미드타운을 제가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역세권 미드타운과 한명숙,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왔던 10분 동네를 합하면 서울의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 서울에 바로 땅 위에 있는 겁니다.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 주변에 이렇게 역세권을 그리면 미드타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게 호구입니까? 바로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담고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걷고 싶은 서울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박영선 후보가 수시로 홍보하는 수직 정원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념도 내용도 분명치 않거니와 형태마저 표절이 의심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박영선 후보가 출마 선언 시에 만든 수직 정원 도시의 모델입니다. 여의도에 이런 빌딩 숲의 가운데 이런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최근의 건축물 중에 가장 유명한 뉴욕시의 웨슬이라는 이런 건축물입니다.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그린 겁니까? 누가 이런 형태를 카피한 겁니까? 웨슬은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활성화 계획을 만들면서 거기에 허드슨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빼곡하게 심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까지 여기에 넣겠다고요? 과연 그 개념을 이해하는지, 이게 오히려 서울의 생태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는지, 이런 의문을 해보신 적이 없고 그걸 그림으로만 그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수직 정원 도시가 뭐냐고. 이건 박영선 후보가 직접 설명해야지 왜 도시 전문가인 김진애 후보가 설명해야 하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의 무늬만 단일화, 무조건 단일화는 효과가 낮아집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 열린민주당과 김진애 후보에 대한 존중 태도를 보여야 단일화도 성공하고 본선도 성공하고 대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당의 유력한 후보라 해서 정체성, 리더십, 공약을 검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띄워주고 보호하고 방어만 해줘서는 본선이 위험해집니다. 이인재 후보를 기억하십니까?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마뜩찮은 후보였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기억하십니까? 2%대로 시작했지만 열정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후보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페어플레이 단일화 과정을 제시하십시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역량에서도 또 정무적으로도 서울시장 최적임자임을 서울시민과 범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들께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페어플레이에 맞춰서 일정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수직정원과 21분 도시 공약을 철회하십시오.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공약, 시민의 삶에 와닿지 않는 허황된 공약으로는 절대 본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10년 전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십시오. 충분한 시간, 충분한 토론, 충분한 검증, 공정한 평가 방식을 설계해 주십시오. 시간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편입니다. 한 뿌리인 양당의 평당원의 마음을 얻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서울시장의 마음을 얻어서 저 김진애는 기필코 빅뱅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